유색벼 논그림으로 유명한 괴산군이 올해는 유기농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괴산 고추축제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괴산군 문광저수 지역 드넓게 펼쳐진 논 위로 오색 빛깔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푸른 물결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얼굴은 올해 유기농 산업 엑스포 캐릭터인 유기농과 은미래입니다. 지역 내 농업인 20여 명이 함께 모를 심고 작업한 45일간의 결과물입니다. 농그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체를 활용한다든지. 괴산군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유색벼 논그림이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습니다. 황도, 적도 등 다섯 품종의 벼를 활용해 매년 새로운 논그림을 선보이는 괴산군은 특허만으로 연간 4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은 경관 농업, 즉 보는 농업에 있다고 말합니다. 농업은 관악 농업에서 경관 농업으로 가야 돼요. 전국에 여기가 명소가 됐고 여기 또 은행나무 길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기가 관광지가 새로 탄생이 됐잖아요. 괴산군은 유색벼 논그림을 활용해 지역 내 다양한 행사와 우수 농특산물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괴산 고추 축제가 있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많이 보러 오시고요. 괴산군 문광저수 지역 유색벼 논그림은 오는 10월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